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수요일, Wednesday인데요. 영어로는 수요일을 hump day라고도 해요. hump가 낙타의 등처럼 훅 솟아오른 혹을 가리키거든요. 월요일부터 계속 달려오다 보면 체력적으로 가장 지치고 힘든 날이 수요일이라 hump day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고비만 지나면 수요일만 넘기고 나면 쉬운 내리막길이 이어진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한 주의 중앙인 이 수요일을 잘 보내자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Happy Hump Day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Happy Hump Day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한뉴스 팝 영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의 한뉴스부터 알아볼까요? 건설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형 타워 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 시험을 도입하고 높이와 회전 반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소형 타워 크레인은 3톤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로 조종실에 사람이 탈 필요 없이 원격 조종도 가능해 무인 타워 크레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 크레인 노사민정 합의체는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와 적성 검사를 거쳐야 하는 소형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고층 빌딩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에 꼭 있는 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타워 크레인 노조 파업이 있었죠. 전국에서 2,300여 대, 10대 중 6대가 가동을 중단했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파업이었는데요. 파업의 이유 궁금하시죠? 방금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소형 타워 크레인이 발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별도의 시험이 없었고요. 20시간 교육에 적성 검사만 받으면 조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격 조종까지 가능하니까 소형 타워 크레인을 쓰면 인력도 확실히 덜 필요하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타워 크레인 노조가 반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는 건설 현장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없이 교육만 받고 일하는 조종사가 현장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점이었는데요. 이제 노조와 국토부가 협상에 들어갔고 파업도 중단됐으니까 새로운 방안이 나오겠죠. 아마도 소형 타워 크레인 안전 대책을 까다롭게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송은 레이첼 플래튼의 Fight Song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레이첼 플래튼의 Fight Song 들으셨습니다. 가끔 들어본 적도 없는 가수의 노래가 뜬금없이 차트 상위권에 등장하는 일이 있죠. 차트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노래가 차트 역주행을 이뤄낸 곡입니다. 레이첼 플래튼은 2003년에 데뷔 앨범을 내고 거의 12년 정도 무명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Fight Song을 싱글로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노래에 가사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서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차트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엔 빌보드 싱글 차트 6위라는 기록을 내게 됐고요. 무명 가수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다시금 자신감을 주고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뭉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더욱더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봐야겠죠? 팝 영어 이 제목 Fight Song은 우리말로 옮기면 투쟁의 노래 투쟁가 정도가 될 텐데요. 그야말로 파이팅이 넘치는 가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잊어라. 이제부터 나의 힘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내용인데요. 노래 시작 부분 몇 소절 함께 들어볼게요. 첫 마디 들어볼까요?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아직 완성된 문장은 아닙니다. Like 무엇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무엇 무엇처럼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요. Like a small boat, 작은 배처럼이래요. 어디에 있는 배냐면 on the ocean,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그런데 이 배는 무엇 하고 있냐면요.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하고 있대요. Big waves, 큰 파도를 motion 하도록 send, 보내고 있다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큰 파도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즉,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이라는 구절이네요. 다시 들어볼까요? Into motion.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잘 들리셨나요? Motion 하면 motion picture에서처럼 정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o send something in motion 하면 무언가를 움직이도록 보내는 거니까 촉발시키다, 일으키다 이런 뜻인데요. To put something in motion 하거나 to set something in motion 해도 똑같은 뜻이 돼요. 시작시키다, launch 또는 trigger, 야기하다랑 같은 뜻이 됩니다.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저 이어서 들어볼까요?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이번에도 like로 시작했어요. 이번에 뭐에 비유했냐면요. 바로 다음에 how가 왔어요. how는 어떻게니까 무엇을 하는 방식이죠. 무엇 하는 방식이냐면 a single word, 단 하나의 단어가 can, 뭐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뭘 하냐면 make a heart open, 마음이 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로 합쳐보면 단 한 개의 단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방식대로, 방식처럼 이런 뜻이었어요. 역시 아직은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네요. 다음 줄도 들어봐야겠죠?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드디어 말하고 싶은 게 나왔어요. I might, 내가 어쩌면 only, 단지 have one match, 한 개의 성량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But, 그러나, I can, 나는 할 수 있어요. Make an explosion,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종합해보면요. 마치 자그마한 배가 큰 파도를 일으키듯이, 그리고 한마디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듯이, 내가 비록 달랑 성냥 한 개비 들고 있을지라도 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장이었어요. 내 안에 잠재력, 화력, 아직까지 발휘되지 않은 숨겨둔 능력을 암시하는 노래였습니다. 안현모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전투력이 마구 상승하는 노래, 레이첼 플라톤의 Fight Song입니다.